야구는 투수 도름이라고 하죠. 5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삼성이 암흑기 속에서도 젊은 투수들이 성장에 기대되는데요. 지난해 뛰어난 활약을 펼친 최채흥을 비롯해 원태인과 양창섭 등 영건들이 투수 왕국 재건에 나섰습니다. 한현호 기자입니다. 데뷔 첫 완봉승을 기록한 최채흥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포효합니다. 지난 시즌 146이닝을 던져 11승과 토종 선발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. 차세대 좌완 에이스로 거듭난 최채흥이 올 시즌 사자군단의 3선발 자리에 낙점됐습니다. 최채흥은 그동안 체력도 보강하며 올 시즌 160이닝 이상 던지는 목표를 잡았습니다. 풀타임 뛰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준비를 해야겠구나 느꼈었고, 규정 이닝은 들었지만 좀 선발 투수로 풀타임 뛰면 160이닝 정도는 던져야겠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최채흥과 함께 강력한 선발 후보로 꼽히는 영건 원태인. 빠른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로 지난 시즌 쾌조의 출발을 보였지만 후반기 들어 체력이 떨어지며 난조를 보였습니다.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집을 키운 원태인은 두 번의 실수는 없다며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자신했습니다. 10승을 작년에 제가 채흥이 형이 옆에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솔직히 좀 부러웠고, 올 시즌에는 제가 후반기까지 좀 열심히 해서 잘 유지한다면 10승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. 남은 5선발 자리는 백정현이 유력하지만 양창섭과 허윤동, 장필준도 선발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특히 긴 부상에서 돌아온 양창섭은 스프링 캠프 라이브 피칭에서 최고 구속 147km를 찍으며 선발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. 최고 구속을 일단 150 한번 넘겨보고 싶고요. 일단 다시 뭐 부상 이런 게안 생기게 잘 방지해야 될것 같고요. 좋은 모습으로 많은 경기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시즌을 거듭하며 성장한 영건들이 암흑기를 깨고 투수 왕국 재건을 이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TBC 한윤호입니다.